자, 이번에는 10분 안에 나와야 돼요. 주방 낙지 다리를 지금 계속 탕탕탕탕탕 하고 있어요. 지금. 어머 어머 신선한 거 봐. 너무 신선해. 너무 잘. 어머 이거 너무 움직여 움직여. 어머 어머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썰어요? 양이 너무 많은. 일단 세 그릇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세 개인가? 저래도 돼요? 이만큼 들어가 하나에. 쉽지 않은데요?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? 사실 낙지를 저렇게 많이 넣어줘요? 아니잖아요. 아니요. 저 그리고 저기 낙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우 육회도 한우. 들어가고. 안 두잖아요. 전복도 들어갔어요. 생전복. 낙지 살아 있어. 그러니까 아,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 너무 신선해. 이거 그냥 보약이야 이게 보약이야. 와 진짜 신선해 보인다. 아 진짜 맛있겠다 저거. 아우 곱다 우와. 아우 어, 보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. 여기 턱받이 보스 턱받이 해야 돼 턱받이. 아우 침 보인다 진짜 이 정도면. 이거 봐 육회랑 낙지 같이. 아 근데 네. 햇빛 그 나른할 때 이거 먹으면 거뜬하겠다. 보면 나른하잖아요. 입맛도 돋고 입맛도 돋고 너무 좋지. 기력이 빡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어때? 언니 깜짝 놀랄 맛이야. 일단 이가 너무 시려. 살얼음 육수야. 눈이 번쩍 뜨이네. 재료들도 다 파릇파릇 산뜻해서. 맞아 맞아 맞아. 봄에 먹기 딱이다. 아우 저 민나가 아우 시원하다. 어머 저 향 얼마나 좋을까? 저거 어떻게 하면 좋니? 먹을 때만 진짜 미나리 씹히는 게 너무 좋네. 미나리 향이. 아 근데 나는 이 육회 이 뭐야 이 물에 소스 있잖아. 소스가 과일 갈아 놓은 것처럼 설탕 단맛이 아니라 그냥 그 감칠맛 폭발하는 그 단맛 있지. 자연의. 어 새콤달콤 감칠맛 완전 폭발이야. 이건 이제 막혀 먹어야 돼. 전력 유지해야 돼, 이거는. 선생님, 혹시 국자 있어요? 네, 있어요. 국자도 하나만 주세요. 네. 어? 어떻게 먹으려고? 볶음 국자 같은 걸로 한 숟가락이면 써요, 지금. 와. 저걸 한 숟가락에 퍼먹는다고? 와, 다 같이 먹으니까 전복은 노독거리고 고기는 부드럽고 낙지는 탱글거려서 와 완전 오케스트라인데 입안이? 아니 물회를 다들 국자로 먹고 있어. 그러니까 숟가락이 너무 작은 거야 지금. 이번에 국자로 먹네. 막걸리 집게로 먹어. 아 근데 지금 주방에 계신 또 사장님이랑 도와주신 분이랑 구경 났어 지금. 정신 없죠. 그럼요. 아우 배고파. 물이나 먹어야 되겠다. 아우 배고파. 나도. 그래 저거 그 약간 진짜로 물 먹으면서 봐야겠다. 아 배고파. 약간 굴비 뭐 굴비 보듯이. 아 물에 상상하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. 다네요 물이. 아, 물 다 다네요. 그러니까. 예. 아, 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우.